차로 저 있는 거를 다 여기로 갖고 오고 여기에서 성문 앞에까지 갖고 가고 성문에서 최종 도착지까지. 이거 하면 밥 준다고 했어요. 응? 네. 이거 줘요? 네. 그러면 밥 준다고 했어요? 네. 마지막입니다. 와, 이거 너무 더워. 와. 약속하느라 밥 줘. 오늘 시장님께서 내리시는. 이 빡빡한 보리밥으로. 간이 돼 있지 않아요? 가운데 고추장추 같은 거 들었나? 이거는 배에 그냥 채우는 거지. 고추장 먹는 거랑 똑같은 거네. 솔직히 이것만은 안 준다. 보리밥에다가 반찬 뭐 먹을지? 감자 이런 거 주는 거지. 감자는 이때 없었어. 된장찌개 이런 건 해먹었잖아요. 아, 죄인이 말 많네, 참. 아, 유배 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씨. 무슨 이게 노예보다 더 하잖아요. 노비보다. 나보고 짐을 날려래? 군장미? 군역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거든요. 똥군역이다. 궁중의 진상을 미역을 채취하랴. 궁중의 진상을 진상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군역의 일종이었대요. 옆으로 가니까 왜 바람이 이렇게 불어? 미역이 나가 있는 거 아니야? 저 뭔가 뻔 거? 그런 거 같은데. 아, 어, 저기 있다. 천. 잡았어. 어, 씨, 미역인가? 미역 아니야, 이거? 먹어보면 알잖아. 뭐 아무거나 나보고 뭐래. 미역 아니야, 이거 해초야 그냥. 아이씨,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있을 리가 없지. 우와, 우와. 아우, 파도가 계속 배 머리를 때려. 이거 씨, 의욕은 해야 되고. 이거 씨, 큰일이네. 아, 아우. 여기도 깊겠지? 깊지. 왜 들어가라고? 아니요. 아씨. 아, 왜 바다를 생전 살고 싶다는 사람한테 바다 음식을 따오라는 거요? 아, 어, 그렇다. 걸려. 톤이야, 톤 이거. 뭐야? 아, 씨,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지 벌써 여기까지 왔어. 아, 씨. 아, 저기까지 어떻게 갔는데 여기까지 바로 와, 이 씨. 망할 놈의 파드가.
유혁인가? 미역이네. 미역이잖아. 어, 진짜네. 어. 땅에 맞아. 땅에서 이렇게 있어. 미역, 나, 이거, 텔레비전 봤어. 내가 안 타고 나가도 괜찮을 거 했네. 미역이야. 아, 차가워. 미역이야, 미역. 이게 다 미역이야.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? 양이 적긴 하는 것 같긴 한데. 이게요? 이거면은 20인분이야, 20인분.